고마워. 팔은 괜찮아? 내일 깁스 풀 거야. 넌 아빠한테 허락 받았어? 대충 내신 1등급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락. 다행이다.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양한 경험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어차피 넌 지금 수능 봐도 상위권일걸? 그걸 언니가 어떻게 알아? 그냥 너 공부 잘한다길래. 안 그래도 이상한 일이 좀 있었는데. 형, 어제 새벽까지 촬영했더니 너무 피곤하다. 감독한테 오늘 촬영 좀 줄여달라고 부탁해줘. 네가 감독이냐? 네가 작가야? 너 성질이야? 아니, 드라마도 있는데 무슨 학원을 화보 촬영까지 잡아오냐고. 황금알 낳는 거 배라도 가를 셈이야? 황금알? 이게 정말 웃기고 자빠져 드러나 있구만. 요즘 네가 얼마나 똥을 싸고 있는지 알고 있기나 해? 응? 작품 생각해가지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려니까 이게 정말 열뻗쳐가지고. 네 머릿속에는 네가 연예인이라는 자각조차 없지? 응? 내가 요즘 이거 맞고 다니라고 얼마나 피똥을 싸고 있는지 알고 있기나 해!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?